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오늘은, 자, 여기 보시면 장착된 CPU가 14900KF입니다. 여기 ES라고 나와 있는데, 리테일 버전 나오기 전인 QS 모델이에요. 그래서 거의 확정 모델이라 보시면 되고, 이걸로 지금 시네벤치 한번 돌려서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시네벤치 싱글코어가 오래 걸려서 제가 미리 돌렸어요. 점수는 2313포인트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좀 두드러지는 게 온도 한번 보세요. 멀티 돌린 게 아니라 싱글 돌렸는데 75도나 나왔습니다. 참고로 지금 장착된 쿨러는 갤러헤드 360 3열 순행 쿨러고요. 그 다음에 오픈 케이스 상태라서 제법 온도가 괜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싱글 코어만 75도 나왔고요. 전력 소비량은 77와트 정도 지금 소비가 됐습니다. 77와트 정도. 그 보시다시피 코어가 뭐몇개 특정 코어가 좀 온도가 높아요. 뭐 특정 코어 요 코어 위주로 돌았다는 거죠. 싱글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코어로만 계속 돌아가진 않거든요.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데 보통 요 이게 코어 지금 P 코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여덟 개 코어 온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지금 일단 P코어 57배수까지 터지게끔 세팅이 되어 있고 싱글은 60배수까지 두개 코어에 한해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TVB라는 옵션 때문에 코어 두개 이하로 쓸때 60배수까지 터져요. 그래서 싱글 점수가 이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자, 이 상황에서 일단 초기화를 해서 한번 날리고요. 날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멀티를 돌릴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유효클럭 기준으로 자, 56배수까지 올랐다가 자, 56배수까지 일단 올랐어요. 점점 내려갑니다. 뚝뚝 떨어지죠? 엄청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온도가 높아서 스로틀링이 걸려서 클럭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자 보이세요? CPU 전체 전력 소비량이 356와트 정도. 순행 쿨러로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거 재미난 게 뭐냐면, 자, 지금 한번 돌렸을 때 39,500점 정도 나오죠. 한번 좀 지켜볼게요. 처음에는 그래도 클럭이 높게 올라갔다가 점점 클럭이 떨어집니다. 스로틀링 때문에. 확 내려가죠. 특정 임계점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클럭이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점수를 보면 39,355. 아까보다 더안 나왔죠? 계속 돌리면 어떤 모양새가 나오냐면 자, 두번 돌렸을 때 38,700점. 왜냐면 이제 클럭이 높게 안 터져요. 클럭이 높게 안 터지는 이유는 당연히 스로틀링이 걸려서 그렇고, 초반에는, 쿨러가 충분히 여유 있는 상태에서 돌렸기 때문에 높은 클럭이 한번 터졌는데, 그때 이후로 택도 없습니다. 지금 클럭이 하나도 안 터지죠.
점수는 38,400점대 이 정도 나오고요. 점수는 거의 2코어 빨이고요. 38,300점 점점 내려가죠. 왜냐면 클럭이 50배수에서 도니까 50배수, 49배수 온도가 이미 스로틀링이 걸린 상태고 전력 소비량은 미쳐 날뛰죠. 여기서 점수 점점점 내려가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수렴을 할 건데 이게 점수가 내려가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장착된 쿨러가 이 전력 소비량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3열 순행 쿨러가 이 CPU의 소비 전력을 커버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점수가 점점점 떨어져서 커버할 수 있는 전력 소비대에서 멈출 겁니다. 그 정도에서 수렴을 할 거예요. 지금 점수 떨어지는 모양새를 봤을 때 38,000 초반 아니면 37,000 후반대 정도에서 수렴할 것 같아요. 계속 돌리면 점점점점 점수가 수렴합니다. 천천히 떨어지면서 어느 지점에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이 이 CPU 쿨러가 장착된 쿨러가 버틸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280까지 내려왔죠. 클럭이 떨어져서 이 정도 클럭을 터트리는데 지금 280와트가 필요한 겁니다. 자, 한번 올랐다가 뚝 떨어지죠. 이 클럭이 5000대로 확 떨어지는 이유가 이 280W가 아마 PL1 전력 제한에 걸려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뭐 해지해도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점수 점점 떨어지더니 이제 37000대까지 내려왔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성에 대해서 논하는 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시네벤치 성능만 딱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이런 특성이랑 13세대랑 차이나 이런 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